차가 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앞에 있는 5죠. 네, 아이오닉 5가 솔직히 포니를 그 형상화해서 만든 45 컨셉 차를 진화해서 양산된 차라는 건 이미 이제 많이 아셨죠. 이런 아이오닉 5의 진정한 최초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면 바로 이 포니 모델이겠습니다. 이 포니는 헤리티지 시리즈 포니라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주문을 받았죠. 그래서 별도의 차량 자체를 포니의 차체에다가 전기차의 형성으로만 형상화한 이런 부분입니다. 안에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그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 포니의 차체 바디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런 픽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포니의 형상을 그대로 좀 갖추고 있네요. 해치백 스타일로 그 당시 나왔던 포니의 모습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전동화 모델 전기차로 이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내부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가죽 재질로 이용을 해서 좀 되어 있고 이렇게 포니의 에너지 이렇게 해서 진공관 형태로 만든 부분도 이 부분도 센터 페시아 부분들도 모형새를 그대로 다 모형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 포니가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잘 구현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시트는 이런 시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아키텍처를 활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전 포니 형태를 띠는 구조로 포니 바디를 그대로 활용을 했네요. 투도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포니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이제 물바지, 빗물바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 포니의 디자인은 아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전기 디지털 사이드미러 형태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원형의 라이트 형태도 유지를 해서 모형을 붙이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를 살짝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내부를 열어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포니 안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전 포니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터치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형태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런 컨셉트카가 되겠습니다. 공간의 여백을 주는 공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해치백 구조의 위에 루프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어요. 예전 그대로의 그걸 다 되살려놔서 포인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힌지도 예전 힌지 형태. 윈도우 브러쉬도 예전 윈도우 브러쉬 그대로 다 유지를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전에 그 엠블럼의 그 밑 배터링도 픽셀 디자인하고 아주 잘 어울리도록 배치를 다 했네요. 후미등 같은 경우도 다 픽셀로 처리를 해놨네요. 이런 단차도 참 너무 지금 봐도 참 잘 디자인이 된 그런 모양이에요. 차를 이렇게 살려내서 하는 부분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좌우측의 스틱도 터치 형태로 돼서 포니의 전매 특허죠? 이 아이콘 말 달리는 것까지도 잘 모형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별도의 에어컨을 달았죠? 기능이 없었을 경우에 이렇게 달기도 했었습니다.
차량용 전용 에어컨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포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셨는데, 포니가 이제 그 이런 미래의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도 이렇게 요번 모터쇼, 모빌리티쇼에도 참가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참 그 감회가 새로운. 요것도 예전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다 떴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포니는 이런 형태를 떴었거든요. 픽셀 디자인을 해가지고 모양도 고스란히 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네, 고무 패딩도 예전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네, 안쪽에는 이렇게 가죽 질감 소재를 덧대서 만들어 놨고요. 네, 요게 시계예요, 시계. 시계 형상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네, 클러스터를 아날로그의 진공광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디자인의 자신감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이너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이는 컨셉트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페시 모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지금 이 프로페시 모델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컨셉트카에서 양산차로 나올 그런 모델이죠.